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겨울이니만큼 얼음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사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아사이언스 기사인데요. 이게 작년 기사예요. 네, 그래서 동아사이언스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물 참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네, 물 그리고 얼음도 이제 물이 얼면 고체가 되는데, 그렇죠? 신기하게도 뭐 곧 부피가 늘어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 사진도 특이하네요. 러시아, 북유럽 등 추운 지역에서 허공에 뜨거운 물을 뿌리면 바로 냉각되는 장면을 담은 인증샷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행한다. 신기하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냉각하면 압축됐던 산소와 수소 원자의 공유 결합이 길어지면서 에너지를 더 빨리 방출해서 냉각도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와,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온다는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물질로 얼음과 물은 중요한데 교과서에는 극히 일부만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학생이 발견한 은펜바 효과. 이게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면서 헷갈리는 질문은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어는가이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나 북유럽 등 추운 지방에서 유행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증샷이 있는데 뜨겁게 끓인 물을 공중에 뿌린 뒤 물이 얼어붙는 장면을 담았다. 인증샷을 찍으려다가 끓인 물을 잘못 뿌려서 화상을 입은 사례도 속출했다. 그런데 이들 인증샷은 뜨거운 물조차 저렇게 빨리 얼만큼 정말 추운 곳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만든다. 근데 사실 찬물보다 오히려 뜨거운 물을 뿌렸을 때 더 빨리 얼어붙는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은펜바 효과라고 하는데 1963년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당시 탄자니아의 한 중학교를 다니던 에라스토 은펜바라는 학생이다. 근데 여기 탄자니아는 더운 지방 아닌가요? 아, 다른 식으로 했나? 네. 은펜바는 조리 수업 중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우유와 설탕을 섞어서 끓인 용액을 식히지 않고 냉동실에 바로 넣었대요. 근데 식혀서 넣은 친구들의 것보다 빨리 얼었다. 우연히 발견됐네요. 그죠? 왜 그럴까? 신기하네. 은펜바는 고교 진학 후에 한 강연에서 만난 다르에스 살람대 물리학과 교수인 데니스 오스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스본 교수가 대학으로 돌아와서 이 현상을 재현했대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69년이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한 50년 전에 발견했네 이거를. 그렇죠? 근데 2014년 싱가포르 연구팀이 마침내 주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은펜바 효과를 이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난양공대 이 교수팀은 이것이 바로 물 분자에 작용하는 힘인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의 상관관계가 만든 현상이다. 왜 그럴까? 와, 신기하다. 그래서 물 분자 내 산소원자와 수소원자는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산소원자 H2O는 공유결합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딱 봅시다. 이게 H2O라고 해보세요. 이거 산소에 예를 들어서 이 수소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렇죠?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고 수소는 1번이죠. 수소 가볍죠. 그리고 이 각도가 107도인가? 아마 그럴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수소의 극성이 플러스거든요. 근데 여기에 산소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또 이렇게 다른 분자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그쵸? 요거와 요거는 수소결합으로 약하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결합은, 요거는 약한 결합이에요. 이 공유결합, 요런 거는 굉장히 강한 결합인데, 그러니까 여기 자꾸 미끄러지듯이 자꾸 이렇게 돼서, 액체, 물이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그죠? 액체 상태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런 건데요. 근데, 각각의 물 분자들은 어쨌든 수소인데, 만약에 물을 끓여서 물 분자들이 서로 멀어지면 수소 결합의 길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물 분자 내의 공유 결합 길이는 반대로 짧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 그죠?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이 얼음으로 바뀐다는 건, 열 역학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찬물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 시 공유 결합이 또 길어지면서
점점 그 짧아졌던 게 길어지면서 그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속도도 빠르다. 그죠?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 물 분자의 공유 결합이 짧아서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죠? 게다가 갑자기 팍 방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냉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재밌네. 또 이런 이게 바로 은펜바 효과를 지금 싱가포르 연구팀이 원리를 밝혀낼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 과정에서 물의 상태 변화는 초등학교 4학년 과학에서 처음 나온다. 그렇죠? 이때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고 냉각하면 얼음이 되고 또 물이 얼음으로 바뀔 때 무게는 변하지 않고 부피는 늘어난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액체인 물이 0도가 되면 고체인 얼음으로 바뀐다. 이게 상전이라고 그러죠. 상전이.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 과학에서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뿐 같은 내용을 배운다. 이게 거의 어려운 용어가 바로 상전이라는 거죠. 상이 바뀐다. 그죠? 근데 0도가 됐을 때 만들어진 얼음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정말 고체일까? 얼음은 진짜 고체일까? 우리는 당연히 고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얼음이 완전한 고체는 아니라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 완전한 고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불완전한 고체라는 얘기겠죠. 대개 일정 온도까지 얼음은 고체인 얼음 결정과 액체층이 혼합돼 있다. 온도가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완전한 고체로 바뀐다. 그래서 얼음에 섞여 있는 미량의 물질에 따라 완전한 고체로 바뀌는 온도가 다르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얼음이라는 건, 그죠? 그러면 그 액체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쵸? 액체가 표면에 있냐? 아니면 안에, 안 속에 있냐? 안에 있냐? 먼저 얼음 속에서 액체층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얼음이 육각형의 결정으로 빼곡히 차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리를 두면서 탁 정렬하면서 그죠? 고정돼 있죠. 그죠? 근데 사실 그 육각형 사이에는 작은 틈이 있다. 그래서 이 틈은 물 분자가 결정을 이룰 때 물에 섞여 있던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육각형이 마치 틀처럼 되고 그 안에 그 다른 분자들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소금물을 냉각시키면 물 분자들은 얼음 결정을 형성하고 소금 분자들은 얼음 결정들 사이에 작은 틈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바로 이 물질들인 고체가 아닌 용액 상태에서 존재해서 준액체층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유기물 또는 무기물들의 얼음 결정 사이에 틈에 모이는 현상을 동결 농축 효과라고 부른다. 동결하면 그 안에 이제 농축이 된다는 이야기네. 야, 신기하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나와 있습니다. 얼음이 그죠? 준액체층이 딱될 때. 여기가, 그쵸? 여기에 액체에 지금 모여드는데, 점점 더 얼릴수록, 지금 공간은 좁아지면서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쵸? 야. 그리고 준액체층이 보니까 경계 사이도 이것도 액체층으로 돼 있네요. 신기하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 케이지처럼 작용하네요. 케이지, 그죠? 울타리처럼. 신기하다. 그래서 이 준액체층이 없어져야 완전한 고체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체와 액체가 섞인 상태라는 겁니다. 와, 신기하다. 그래서 얼음에서 액체층은 얼음의 속뿐만 아니라 겉에도 있다. 여기서 추운 겨울날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를 잠깐 얘기해보자. 여러분, 스케이트 보면 스케이트 날이, 그죠? 그 얼음의 그 표면을 녹여가지고 뭐, 그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스르르 미끄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1800년대부터 학계에서 여러 주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설로 여겨진 주장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눌러서 고체 표면의 일부가 액체로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물의 상평형 그래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로 바뀌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다. 그렇다. 물은 온도가 아닌 압력으로도 상태가 변할 수 있다. 그렇겠죠? 약 영하 22도에서 0도 사이의 얼음은 온도를 높이지 않고 압력만 높여도 물로 바뀐다. 와, 신기하네. 와, 22도에서 0도 사이의 얼음은 압력만 높여도 물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 과학자는 이를 근거로 해서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짓누르는 압력 때문에 고체의 얼음 표면이 액체로 바뀐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설명인 게 왜냐면 얼음에 닿는 면적이 좁아서 같은 질량의 운동화, 같은 질량의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이더라도 운동화를 신었을 때보다 면적이 좁으니까 압력이 크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대요. 평균 체중의 성인이 스케이트를 싣고 얼음판 위에 섰을 때 스케이트 날의 압력이 얼음을 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상 몸무게가 100kg을 넘어야 겨우 얼음판을 내그 고체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압력이 된대요. 그런데 마른 사람도 스케일을 잘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얼음 표면에 액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장을 했는데, 만약 액체층이 있다면 고체보다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거는 있어. 그래서 이런 그거는 이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압력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걸 준액체층으로 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팀이 얼음 표면에 액체층이 있다. 그래서 연구팀은 얼음 표면에 전자를 쏘아서 전자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정밀하게 관측을 해서 영하의 온도에서도 전자가 고체인 얼음이 아니라 액체인 물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지금 액체인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전자가 튕겨 나오는지를 봤는데, 액체인 물과 충돌할 때그 연구 결과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음이 순전히 고체가 아니라 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 많은 연구 결과에서 얼음 표면에 액체층이 있다. 이것도 준액체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준액체층에 스케이트 날이 미끄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압력 때문에 녹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와, 재밌다. 그죠? 예.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죠? 또, 보통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실에 얼린다. 얼리면 미생물이나 여러 물질이 화학 반응을, 미생물의 여러 물질이 음식의 재료와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활동이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세균이 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음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 매질로, 매개체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매개체가 액체 상태의 물인데, 그런데 왜 그런 화학 반응이 그렇다면 일어나냐? 이것도 이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얼음에 준액체층이 있다. 그죠? 처음에 얼음 곳곳에 준액체층 속 물질이 화학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거는 물 분자에서 양성자 역할을 하는 수소의 이동이 빈번하게 된다는 거죠. 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준액체층 사이에서, 그쵸? 그 어떤 화학 반응이 더 활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그거를 얼린다고 해도 준액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얼음이 순전히 육각형이라고 계속 언급했지만, 육각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눈 같은 것도 그래서 육각형으로 다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 육각형인 것이 맞지만, 그런데 다른 데까지 다른 환경에서는 총 17종의 얼음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재밌습니다. 그래서 얼음이라는 글자 뒤에 로마 숫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IH형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스에, 그죠? 그 뒤에다가 뭐 H형이 있고, 그죠? 또한 면이 정사각형인 정육면체, 큐빅 구조를 띠는 결정 구조도 그건 I의 C, 큐빅의 앞을 따서, 그죠? 이렇게 해서 얼음 뭐 2형으로 불리는 결정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면이 마른 모 모양의 육면체 구조라고 하네요. 와, 이거 참 이런 거는. 근데 압력이 굉장히, 그 뭐냐면, 압력이 크고 온도가 약 25도 이하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죠? 결정 구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준액체층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준액체층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실도 있었고, 얼음의 결정 구조는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얼음이 있다고 해도 화학 반응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 이유는 준액체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야, 여러분, 신기합니다. 이런 게 바로 과학이죠. 그렇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고, 그죠? 실험을 통해서 다 입증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얼음에 대한 신기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